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4절로 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4절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구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치고 상하게 할까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당한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부당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 정당한 비판은 진리를 근거하여 비판할 때, 반면에 부당한 비판은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이 근거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 자기의 우월감을, 너는 나와 다르다, 그러니까 정죄하듯이 하는 그런 비판을 지금 이 본문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특히나 신자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신자는 진리 안에 살고 있는 자기 때문에, 또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대하듯이 나와 좀 다른 어떤 사람, 나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를 존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 신자는 진리 안에 살고 있고 또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말씀과 이어서 특히 6절에 이제 그 말씀을 근거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앞구절과 지금 6절의 말씀이 서로 연결되는 게 조금 애매하죠. 갑자기 이런 비유적 말씀이 등장했을까라는 의구심과 또한 의아심이 드실 텐데, 그래서 많은 이 성경 학자들이나 또는 이 성경을 주회하는 많은 목사님들도 다양하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다양한 거는 좋은데 아주 생뚱맞게 전혀 본문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에 먼저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보는 거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라고 했으니 나와 다른 사람, 특히나 이 개가 누구냐? 불신자다 이거지. 불신자나 나와 다른 사람을 언제나 경계하고 멀리하고 상종도 하지 말자라고 하는 입장의 근거 구절로 이 6절의 말씀을 들먹거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끼리 유유상종, 그리고 쟤네들은 나와 다르니까 그냥 상종하지 말며 살자라는 식의 근거로 이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이해할 때 꼭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문맥을 통해 본문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컨텍스트를 가지고
그 정황을 보고 또한 이 본문의 말씀이 과연 어떤 역사적 상황과 또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받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따져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해야지 바른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냥 성경의 내용을 경구식으로 또는 격언식으로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한 문구만을 그냥 빼가지고 이것만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물론 뭐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한 상태에서 그런 좋은 문구를 우리가 외우거나 이해하는 건 좋지만, 그런 콘텍스트 없이 그냥 그 하나의 문구만을 달달달 외우는 식의 이해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쭉 읽어야지 어떤 하나의 구절만을 나의 어떤 좌우명이냐 그렇게 삼는 것은 아전인수에 빠질 수 있어요. 나의 이익을 도모하는 어떤 수단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아주 그 잘못된 그런 이해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성경을 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정독하거나 통독하거나 완독하고 뭐 그렇게 하기가 좀 버거우면 성경 한 권이라도 뭐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뭐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이렇게 읽으셔야지. 또한 좀 어떤 서신서나 또는 복음서나 이렇게 좀 역사서나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 읽으셔야지 이렇게 너무 낯으로 낯절로 우리가 이해하면 이런 위험한 지경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닙니다. 이 전후 문맥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이 어떻게 이해돼야 되는지를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시면 1절은 비판하지 말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당할 것이기에 비판하지 말라. 계속 비판을 하지 말라는 근거를 가지고 남을 헤아리지 말고 또한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야지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만을 자꾸만 보려는, 그것이 바로 3절로 계속 이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와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티만을 보고 너의 눈 속에 정작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정죄하는 비판,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너는 나와 다르다, 너는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5절에서 뭐라 말하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자기 자신의 잘못을 모른 채 다른 사람들의 잘잘못만 정죄하듯 비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느냐? 외식하는 자라 이거죠. 그래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낸 후에 밝히 보고 그 이후에야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다음에 6절에 이런 비유의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거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것은 헛되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개와 돼지는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그 앞절에 나오는 외식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또한 그 개와 돼지와 같이 외식하는 자들의 특성은 뭐예요? 자기 잘못은 모르고 내 눈 속에 들보 이 두 글자는 모르고 다른 사람들 눈 속에는 티 그 고작 한 글자만을 막 비판하는, 정죄하듯 비판하는, 자기 우월감에 도취돼서 비판하는 그런 식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비유로 개와 돼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외식하거나 자기 잘못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식적인 사람들에게 거룩한 것을 아무리 덧입힌들
그게 도리어 더 사랑을 베풀고 더 서로 이해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으르렁거리고 더 싸우고 더 자신의 명분을 더 견고하게 하여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그곳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결국에 그런 의미로 6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를 들어서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여기서 이 거룩한 것은 뭐냐? 거룩한 것은 뭐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그 뭐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신 그분의 거룩한 뜻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제가 쭉 강의하면서 마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를 딱 한 문구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또 그 복음이 그의 나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의 나라의 도리, 그의 나라의 원리, 그의 나라의 성질, 그의 나라의 속성, 그의 나라의 특성, 그의 나라의 특징, 그 캐릭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특성과 원리가 그 거룩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것, 그 나라의 특성을 외식하고 가식하고 개와 돼지와 같이 자신의 잘못,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만 막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정작 주어진다면 그것은 도리어 더 나쁜 지경까지 가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또한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필 것은 이 개와 돼지를 성경에서는 사실 좋게 평가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그 돼지고기 좋아하시는 분은 많이 계신데 그 돼지를 원래 구약 성경에서도 먹지 못하게 했어요. 왜요?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우리 지난주에 바베큐 무지 먹었는데 원래 구약으로 따지면 못 먹어야 될 거죠. 부정한 짐승 중에 대표 대명사가 이 돼지입니다. 자, 근거가 어디냐면 자, 먼저 베드로후서 2장에 한번 가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22절을 보시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개와 돼지는 미련함과 더러움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키우는 애완견 개를 이렇게 뭐 멸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늘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근데 실제 그런 것이 지금 이 말씀은 잠언 26장 1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개는 자신이 토했던 것을 다시 먹어요. 그런 개 본 적 있으시죠? 애완견. 네? 고양이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고양이는 깨끗합니다. 저의 집에 고양이를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개들은요. 다 지저분해요. 저도 개를 좋아해요. 하지만 성경의 이제 비유상 어쨌든 개는 그런 짐승이고 또 돼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건 비유기 때문에 그 짐승 자체가 뭐 나쁘다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더러움에 또는 이 미련함의 대명사로 그런 개와 돼지를 비유로 성경이 인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2절에 한번 가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2절, 3절까지 보시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에도 2절 개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개라는 어떤 은유적인 비교적인 표현을 써서 행악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욕할 때 개 XX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가 얼마나 듣기 거북해요. 개가 듣기에는. 하지만 이게 우리의 욕설인 것처럼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욕설입니다. 오늘 본문에 개와 돼지를 들먹거리는 것은 그 외식하는 자들, 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들의 티만을 골라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 개야, 이 돼지와 같은 자들아 이렇게 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욕설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3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개와 같이 행악을 범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의 반대말이겠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개 같은 말이 좀 그런데, 그러니까 개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 그럼 누구를 자랑하겠어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죠. 또 육체를 신뢰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개와 같은, 돼지와 같은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19절에 보시면 나와 있죠.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리 살폈었죠?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지 땅에 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런 외식하는 자들, 개와 돼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잘못을 몰라요. 자기의 들보를 모르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티만을 골라서 비판을 일삼는 이런 자들에게 거룩한 것, 하나님의 나라라는 대의 명분을 줘봤자 그 대의 명분조차도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써먹는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나 정치인들의 미덕이 뭡니까? 정치인들은 진실하고 정직하고 신의가 있고 의를 추구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국민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정치인의 미덕이죠. 실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 이해관계에 따라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정치를 펼치지 정말 대의 명분인 국민을 위해서 하는 정치인들은 이 손에 꼽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를 보면 두 차례에 걸친 쿠데타가 있었어요. 5.16과 12.12 사태라고 하는.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될 군인들이 총칼을 가지고 정치를 하여 권력을 획득했죠.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배워서 당시에 이 어용적인 언론들의 매체가 우리를 그렇게 가르쳤겠죠. 그들이 내세웠던 명분이 뭐죠? 국민을 위해서. 국민들의 안정과 행복 증진을 위해서 나는 이런 혁명을 일으켰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북 간이 대치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까딱하다가는 북한이 적화 통일을 할지 모르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 간첩이 넘어왔다 이거죠. 그래서 광주를 막 이렇게 숙대만 만든 게 그게 현대사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건 다 밝혀진 거니까 뭐 어떤 여야를 떠나서 어쨌든 청문회에 다 밝혀진 거니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 군인들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내세웠던 명분이, 대의명분이 뭐냐면, 국민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행복을 증진을 위해서. 근데 실상은 뭐죠? 실상은 뭐예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대의명분을 갖다 쓰는 거잖아요. 이게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들은 거룩한 것,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칙, 사랑하고 베풀고 아량을 베풀고 이해하고, 우리가 이미 산상설계 살폈듯이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지고 오른편을 때리면 반대편도 대고, 이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도 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거든. 이게 성향이란 말이에요. 그런 성향을 이런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들이 그걸 갖게 되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명분을 가지고 그 사람을 더 비판하고 더 책잡고 더 갈라놓는다는 사실인 것이죠.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하여 의사가 되면 통례적으로 의사 선서를 한다 그럽니다. 소위 히포크라테스 선서. 들어보셨죠? 그 유명한 이 히포크라테스라는 의사가 만들어 놓은 선서를 대체로 하고, 어떤 병원 가니까 그 선서문이 적혀 있어요. 그리스어로. 근데 거기에 뭐라 써 있죠? 나의 생애는 인류 봉사를 위해 행한다. 뭐 그런 문구도 있고, 또는 나는 나의 환자의 생명과 그 질병을 위해 나의 첫 번째 사명으로 나는 생각한다. 이게 그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의사들이 다 그렇게 선서를 하고 그런 직업을 감당하지만, 물론 그렇게 정말 헌신적으로 인류를 위해 봉사하고 환자들의 생명과 질병을 위해 온전히 섬기는 사람도 있죠. 뭐 슈바이처 박사같이 아프리카에 가서 일생을 그들을 위해 헌신했던 그런 아주 정말 탁월한 의사가 있죠. 우리나라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의대를 가거나 의사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돈을 많이 버니까. 그리고 또 그 파트를 나누면서도 돈을 더 많이 버는 파트로 더 많이 몰려가잖아요. 인기 있는 과목 쪽으로. 예전에 읽었던 소설책 중에 그 동의보감이란 그 허준 이야기 책 있잖아요. 거기에 허준의 스승이 유이태인데, 그 유이태가 늘 말했던 의술의 가장 최고의 경지가 뭐냐? 심의가 되는 거예요. 심의. 즉, 마음을 다하여 환우를 돌보는 거. 이게 최고의 경지거든요. 근데 정작 자신의 아들조차도 심의가 되려고 하지 않죠. 부귀공명을 쫓아서 살죠. 허준만이 이제 그 스승의 뜻을 따라서 심의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뭐 의사나 그런 그 일에 종사하는 분들을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 우리가 모두가 아는 어떤 일반적인 특징이잖아요. 그럼 제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죠. 목회자의 길은 너무나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대형 교회의 목회자 자녀들은요, 신학교를 많이 가요. 그 힘든 길을. 왜 가겠습니까? 뭐 다는 그렇지 않더라도 교회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태어나는 아들, 특히 딸들도 신학교를 가요. 왜? 이게 목회자의 길이 힘들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엄청난 부가 있고 명예가 있으니까. 종교적인 명예가 있거든요. 그거를 되물림되기 위해. 물론 요즘처럼 세습을 할 수는 없겠지만, 도리어 이 막교환식 세습을 또 하죠. 서로 아는 사람끼리 이렇게 서로 막교환식.
그러니까 목회의 길은 그게 아닌데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대의 명분인데 물론 개인적으로 물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야. 난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소 2500cc 이상 되는 차를 끌고 다니는 친구들 중에 대체로 다 목회자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좀 한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때는요, 그 야타족이라고 들어봤어요, 야타족? 야타! 이게 야타족인데, 아마 한 70년생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야타! 야타족. 근데 신학교의 야타족들은 대부분이 대형교회의 자녀들. 아, 요것도 조심 있는 발언인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대의 명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외식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작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하는 정말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대의 명분이 도리어 또 다른 자기의 외식과 가식과 잘못된 행태를 조장하는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권총이라는 것이 경찰에게는 범죄를 예방하고 이 사회를 안정되게 지키는 도구지만 강도에게 들려지면 무서운 도구가 되는 것처럼 지금 이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게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예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베푸는 그런 원리이고 그런 법칙이에요. 그런 법칙이 가식하고 외식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면 그것이 더 좋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다른 사람들을 더 못 살게 구는 그런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과연 나는, 나라는 존재는 그 거룩한 것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자로 지금 살고 있느냐를 되짚어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이 컨텍스트를 가지고 이해하라는 것이 중요한 성경 이해의 열쇠라면 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적용할 때 자기 자신에게 객관적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나 자신이 과연 개와 돼지와 같은 신자인지를 자기 자신에게 물으셔야지 아, 이 설교는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데 아 이거는 제가 와야 들어야 되는데 아, 안 왔네 오늘 안타깝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해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내 나를 보셔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읽으라고 주신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로 보셔야지 다른 관계로 이렇게 보시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보셔야 돼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가 나예요. 도마가 아니라 의심 많은 믿음 없는 저 아무개 집사가 아니라 나란 말이에요. 심지어 가룟 유다 나일 수 있어요. 나도 주님을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간교하고 간악한 자가 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밧세바를 탐했던 다윗 나일 수 있죠. 우리도 음란할 수 있고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가 나예요.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가 나예요. 다른 아무개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적용을 해야 돼요. 내가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만을 자꾸만 골라서 해꼬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너는 왜 이러냐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나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우리가 계속 산상설교를 들었듯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하나님의 넓은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 그거를 이 시대 말로 정말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말로 제가 쉽게 말을 한다면 착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안에 착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신앙생활은 착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더 많이 온후해지고 온화해지고 더 온유하게 온유한 태도를 보이고 더 용서하고 더 봐주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해주는 그게 산상설교에 등장하는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의 명분으로 삼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는 것을 어떻게만 자꾸만 이해하냐면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으로만 이해를 해요. 그렇게 가는 것도 맞지만 그것의 종국적인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인품과 성품이 너무 착하고 정말 온화한 그런 성품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는 예수님처럼 그것이 거룩한 그 마음인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살고 있느냐 말이죠. 저는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해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언제나 성찰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개와 돼지와 같이 내 잘못을 모른 채 다른 사람들만을 비판하고 해꼬질하고 있진 않은지를 언제나 이 진리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자에게 주어라. 이게 6절의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그런 말이에요.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자에게 주어라. 근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각자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치 있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개와 돼지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티만을 보며 비판하지 말고 너 자신이 과연 가치 있는 자가 되고 있는지를 돌아봐라. 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특히나 학생들, 무엇을 위해 공부하십니까? 무슨 가치를 위해 공부하세요? 일하시는 분들, 무슨 가치를 위해 돈을 버십니까? 나의 명예를 위해 공부하십니까? 좋은 직장과 진로를 위해 공부하십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버시나요? 이 세상의 원리는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유학생활, 외로운 유학생활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를 저는 지금 이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 출세하기 위해 공부한다면 그거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돈을 번다면 그것이 세상의 법칙과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들먹거리는 것은 도리 아까 말했던 정치인이나 또는 정말 이 잘못된 목회자들이나 또는 좋은 직장에 일하는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라고 말은 하면서 내심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나는 이 세상에서 VIP가 될 거야. 나는 뭔가 떵떵거리며 명예를 얻을 거야.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야죠. 더 착한 마음을 얻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죠. 그 하나님의 인품과 성품을 담기 위해 노력을 해야죠. 착한 사람이 돼야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아량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가치가. 이 가치가 어딨냐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하나 잘라진 게 아니라 넓은 문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려면 너도 먼저 대접하라. 왜 이 말이 나왔겠어요? 생뚱맞게. 이게 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 착한 마음으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베풀고 대접하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으로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끝으로 빌립보서 3장 7절의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더 얻기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하늘의 것에 진정한 가치를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빌립보서 1장 27절에 가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설교로 말하면 착한 마음으로 살라 이거죠. 하나님을 본받는 마음으로 살라.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착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따라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천국의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가지고 더 많이 내가 양보하고 아량을 베풀고 이해하고 더 많이 참고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것이 개와 돼지와 다른 바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온전한 자가 되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라. 너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십리까지 가고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오른편 뺨을 맞으면 그 반대편 뺨도 돌려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라. 인심사납고 이 박복한 이 세상을 살면서 더 많이 인내하고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베푸는 또한 끼리끼리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져라. 비진리가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 진리의 빛을 드러내며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라. 착한 사람이 되는 것. 그 착한 사람의 가치를 담을 만한 자가 바로 나인가?
우리를 언제나 돌이켜보고 성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라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이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또한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찬송가 293장 29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세 사랑 비칠 때 기쁨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 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 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에 아름답고 활기차게 나 변하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세상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 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 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내 마음 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 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게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 주의 사랑 비칠 때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 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